조회수 나도 빨아먹어야지 새끼야.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그렇지, 날씨 이제 슬슬 추워지니까 맨투맨 준비해야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 맨투맨은 사실 시즌마다 추천을 해주는데 오늘은 21년 버전 가격대별로 준비를 해봤거든. 6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맨투맨이랑 8-9만원 약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맨투맨이랑 20만원대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맨투맨. 그러면 6만원대 이하 맨투맨을 먼저 4가지를 훑어봐볼게. 이 영역대에는 어떤 새끼들이 주의 봐야 되냐면, 아 그냥 내년에도 맨투맨 하나 더 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 정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단 감성, 퀄리티, 가격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집중해서 보면 되는 맨투맨 추천이야. 으띠!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유니폼 브릿지 맨투맨인데, 얘네 가장 유명한 맨투맨은 여기 1960인가 1980인가 하여튼 뭐 그 써있는 거 있어. 그게 가장 유명해. 아메카지 밀리터리 기반으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막 그렇게 유행을 크게 타지 않아서 웬만하면 하나 사면 계속 입을 수가 있는 그런 맨투맨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심플한 거. 여기 이제 스트링이 들어간 게 굉장히 위트가 있거든. 유니폼 브릿지는 내 채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추천해 오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가 입어도 괜찮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거든. 한번 입어볼게.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나는 맨투맨을 입을 때는 웬만하면은 흰 티를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라. 그래야지 코디가 조금 더 다채롭게 된다. 맨투맨을 보면은 안감 재료를 뭘 썼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 기본 줄이야. 기모원단 쓰면은 너무 부해 보여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라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이다. 여기 밑에 원래 시보리가 들어갔는데 마감을 이런 식으로 했어. 시보리보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있다. 코디는 내가 쇼츠로 또 따로 제작해서 올릴 거야. 조회수 나도 빨아먹어야지 새끼야. 그러면 두 번째 맨투맨은 어디 맨투맨이야? 국내에서 아메카지 밀리터리 워크웨어 무드로 전개하는 브랜드들 열거해라 하면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 브릿지랑 아웃스탠딩이 빠질 수가 없어. 얘네도 내가 작년에 추천을 해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빈티지 그래픽이 앞에 박힌 거, 그래픽물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스테디로 판매하고 있고, 올해 추가한 것은 바로 이 피그먼트로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 네이비. 유니폼 브릿지보다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야. 가격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유니폼 브릿지는 4만원대잖아 굉장히 가볍고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은 아웃스탠딩 맨투맨은 좀 탄탄해. 피그먼트 워싱이 제대로 들어왔고, 여기 이음새 부분에 끼끗이끗한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택도 염료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택을 달아놓고 워싱을 돌렸다. 요게 이제 빈티지 클래식이거든.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 원단이 빡빡하다 이 얘기야. 두껍고 착용감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구매하면 안 돼. 근데 뭔가 입으면 입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세탁에도 막 그냥 큰 부담이 없어. 원래 색이 빠져있기 때문에 색이 더 빠지면서 그 자연스러운 세월이 흘러가는 멋으로 그렇게 입는 맨투맨이기 때문에 피그먼트 워싱, 퀄리티, 디자인 뭐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핏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컬러감이 일단 예쁘지 않냐?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쉐입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신체적으로 너무 마른 게 컴플렉스다 하는 친구들도 아웃스탠딩 이 피그먼트 맨투맨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아 나 좀 캐주얼로 입으면서 부드럽게 있는데 어느 정도 센스를 가져가겠다면 유니폼 브릿지로 가는 거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미니멀한 감성을 추구할라요 새끼야 하면은 그때는 인사일런스 나오는 거야. 제품명은 스웨트셔츠인데 맨투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얇고 롱슬리브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두꺼운 그 중간 경계. 여기는 이제 거친 남자였다면 인사일런스부터는 이제는 미니멀 약간 중성적인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디테일들이 조금 있어. 여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줬고요. 요거는 흰 티를 레이어드 한다기보다는 롱슬리브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가장 예쁜? 그리고 얘네가 이런 코튼으로 만든 제품 내구성이 진짜 좋아. 이번 여름에도 절찬리에 판매가 됐던 수피마 코튼이라든지 그런 것들 빨아도 수축 이런 거 전혀 없고 퀄리티에 대한 믿음이 있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거라고. 이런 브랜드들은 그냥 사이즈만 보고 빨아 가시면 됩니다. 정 사이즈로 가면 그냥 루즈하게 이런 핏으로 잘 맞아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디테일 뭐 없어요. 그냥 뭐 깔끔한 느낌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아르켓. 아르켓은 H&M 그룹의 산하 브랜드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코스, 아르켓, 앤하더스토리즈. 앤하더스토리즈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힘을 못 쓰는 중이고요. 코스는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브랜드가 돼버렸지. 그럼 아르켓은 뭐냐? 후발주자야. 근데 아시아 1호 매장을 국내에 오픈을 했네. 얘네 매장 가보면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브랜드 감성,
퀄리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좋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가격까지 좋잖아, 새끼야. 얘네가 포지션은 SPA 브랜드인데 기존의 SPA 브랜드랑 약간은 다른 게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지 않아. 얘네는 지속 가능성이 있게 퀄리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거든, SPA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 제품을 하나 사면은 꾸준히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제품을 보면 굉장히 루즈하게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의 맨투맨을 팔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밑단 시보리가 약간 좀 넓은 게 특징이야.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꼭툭티가 될 수 있다는 점. 내가 안에 흰티를 굉장히 두꺼운 녀석을 입었는데도 약간은 꼭툭티가 생기는, 무조건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된다는 점. 여기 원단이랑 여기 원단이랑 살짝 짜임이 다르지? 아, 이런 디테일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근데 핏은 정말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맨투맨 중에 하나고, 요것도 맨투맨 치고 좀 얇은 편이야. 컬러감을 또 굉장히 잘 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다. 어쨌든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예. 토니웨이야. 토니웨이 약간 도회적인, 도심에서 입을 만한 시크한 세련된 남자 스타일을 전개하는 브랜드거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나왔습니다. 빈티지 디자인에서 제대로 복각한 느낌 나고요. 이런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차콜이 아니라 흰 색깔 보풀이 일어난 듯이 이런 식으로 원단이 마감이 돼 있어. 그리고 여기 앞에 페인팅은 들어간 버전이 있고 안 들어간 버전이 있는데 난 요거 좀 마음에 들더라고. 토니웨이 요즘에 자켓 기장을 완전 숏하게 출시하는 걸로 유명하단 말이야. 맨투맨도 그렇게 냈어. 맨투맨도 같은 레이어드 티를 계속 레이어드 하고 있는데 요 정도나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걸 레이어드 그냥 빼버리자, 요런 느낌이야. 총장이 짧아지면은 뭔가 여성복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러프한 남자다운 느낌까지 놓치지 않고 가져갔다는 점이 이 제품을 계속 눈여겨보게 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앞에 아르켓이나 인사이너스가 착용감은 더 좋은데 나는 제품을 입을 때 착용감이 우선순위가 아니거든.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고, 상체가 짧게 들어가면은 스포티하게 S레저 룩으로 활용할 때도 느낌이 산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코디를 해도 요것마저 잘 어울리는. 그리고 요즘에 피그먼트 된 맨투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원단 텍스처를 보면은 피그먼트 중에서도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요 맨투맨도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입고 있어요. 부담없이 차콜색으로 쉘끼야. 다음 브랜드는 러프사이드. 러프사이드는 우선순위를 퀄리티에 맞춰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거든. 여기 뒤에 보면은 귀엽게 들어간지도 안 들어갔는지도 자세히 보면 모르는 그런 엘보 배지가 들어갔고요. 얘네 2018년도부터 시작된 브랜드인데 2018년도 룩북, 겨울 룩북을 보고 2021년도 겨울 룩북을 이렇게 섞어놓잖아. 달라진 게 크게 없어. 그만큼 브랜드를 지조에 있게, 건조에 있게 운영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요런 봉제 방법들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거든. 그리고 입었을 때 이 텍스처감과 어느 정도 두께감을 가져가지만 무겁지 않고 편안하게 맞는, 흘러내리는 듯한 핏까지 연출해낸 이런 감성. 내가 사실 89,000원에 세일 없이 판매하는 이 제품을 왜 단숨에 사버렸냐. 재작년쯤에 러프사이드 M65 파카를 한번 입어봤는데 만듦새에 있어서는 얘네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구매를 했고, 요런 맨투맨들은 브랜드 인지도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퀄리티 어느 정도 잘 만든 브랜드에서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맨투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브랜드야? 메이더스. 그렇지, 형이 항상 이야기하지. 국내에서 이런 로고 플레이할 수 있는 브랜드 많지 않습니다. 고래냐 캥거루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고래야, 고래요. 베스트 아이템은 가디건, 맨투맨 셔츠 정도가 될 것 같고, 메이더스에서 재고로 남는 제품들 있지, 한두 개 정도. 그런 거 이제 페이즐리하고 패치워크 막 하고 리폼 커스텀을 해가지고 한두 개 제품만 스팟으로 발매를 하는 제품이거든. 그냥 프리사이즈로 표기된 거는 대부분 다 X라지 사이즈고, 나오자마자 구매했는데 바로 품절됐습니다. 예. 못 사는데 왜 리뷰하냐 새끼야.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리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 마음에 든다면은 빠르게 구매하라 이 얘기지. 이 제품 내가 입으면서 단점을 확 느꼈잖아. 절개라인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가 좁아 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단점은 없어요. 굉장히 유니크해. 가끔씩 슬로우 스테디 클럽 들어가가지고 스팟으로 나오는 제품들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거기서 유니크한 제품 좀 돈 더 주고 구매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2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만원 이상 두 제품 여기에 딱 있는데, 첫 번째 제품은 스포티 앤 리치. 국내 브랜드에서도 얘네 모티브로 제작되는
제품들이 많고 작년이나 올해 동대문 보세에서 얘네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하던지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 얘는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인플루언서 에밀리 오버그가 만든 제품이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헬스장 갈 때 입는 룩으로 떴거든?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브랜드야. 여기 그냥 나 운동하러 갑니다 바로 써있잖아요. 오늘 테니스 치고요, 아 러닝하고요, 아 그냥 뭐 발레 막 이거 뭐 필라테스 이런 거 하고요, 오늘 나 밀리터리 프레스 할 거야 새끼야. 내 루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새끼야. 편안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스포티함까지 가져가는 그런 무심한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 팔통은 굉장히 여유롭고 길어. 그리고 상반신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 또 총장은 또 짧습니다. 에? 이런 바지보다는 확실히 스웻팬츠에다 매치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 같은 색으로 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쿨하게 그레이 스웻팬츠를 입어버린다던가 뭔가 신경 쓴 듯 신경 쓰지 않은 감성이 담아줘야지 이 스포티앤 니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가 된다. 요거는 멋을 내려고 입는 브랜드라기보다는 나 운동 간다, 원마일 웨어다 그런 키워드에 정말 잘 맞는 브랜드여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건 와일드 동키. 와일드 동키 같은 경우는 50년대 LA 빈티지 무드로 전개하는 브랜드거든. 그래픽 봐라, 빈티지 느낌 그냥 깐지 오라이 바로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너무 가벼워요. 심지어 안에가 기모가 돼 있는데도 정말 가벼워. 이 스포티앤 리치도 안에 기모로 돼 있는데 정말 가벼운 편이거든. 근데 와일드 동키는 못 이겨. 그러니까 착용감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무조건 와일드 동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살짝 아쉬울 뻔했어. 왜냐면 오버핏이 아니야. 근데 나도 이렇게 정핏이 잘 어울린다? 확실히 독보적인 착용감이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거 구매하자마자 품절이 됐더라고. 이미 마니아층들 사이에서는 와일드 동키 맨투맨은 아 느낌 제대로 오라이 한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숏한 기장감이야. 핏도 뭔가 둥글둥글한 게 귀여워. 얘는 뭐 그냥 착용감, 퀄리티, 감성 다 챙겼다고 볼 수가 있지. 오늘 이렇게 맨투맨을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줬는데 마음에 드는 맨투맨이 있다면 바로 카드 슬래시 해도 될 정도로 검증된 브랜드만 가지고 온 거니까 너희들은 뭐 그냥 걱정하지 말고 시간 쏟지 말고 형이 추천해주는 거 그냥 바로 뭐 카드 슬래시 가겠으면 좋겠어.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큐.